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 품종을 사용하여 화이트 와인 생산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색과 탄닌, 바디감도 조금 얻으면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장점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의 드라이한 로제 와인은 신선하고 상큼한 과실향이 풍부하며 산도가 높고 단맛이 없으며 품종에 따라 은은한 허브 풍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샐러드와 파스타는 물론 특히 씨푸드와 매우 좋은 조합을 보여주죠. 생산 지역과 등급 등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지지만 대체로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붉은 과실 풍미가 주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바디감이 가볍고 탄닌이 부드러우며 산도가 높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피노누아는 생선과 치킨, 파스타 요리 등과 페어링해보세요. 그리고 프리미엄급의 피노누아는 가금류 요리와 찜, 스튜 등의 묵직한 요리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알자스 지역에서 생산하는 피노그리는 생선 요리, 숙성된 치즈, 푸아그라와 매칭할 수 있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아시아와 인도 음식과도 페어링해보세요. 더 서늘한 지역인 이탈리아 북부 프리올리와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에서 생산하는 피노그리지오는 바디감이 더 가볍고 크리스피하며 시트러스한 과일과 미네랄 캐릭터가 있는 드라이한 스타일입니다. 날것 또는 심플하게 조리한 씨푸드와 샐러드, 그리고 올리브, 솔티 스낵과 같이 가벼운 핑거푸드와 잘 어울려 아페리티프로 완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풀버전을 참고해주세요.